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제가 식재해줄 아이는요, 명품입니다. 이거 명품이에요. 이거 프라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천 다육 도매 그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을 주신 거고요. 이게 가격이 얼마였더라? 12,000원이었나요? 아마도 1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쏙 빠집니다. 전부 다 이거는 피트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털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살살살살 조심스럽게. 이 프레바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몇 개 남아있었는데 이쪽에 생얼이죠. 근데 이쪽에는 철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선물 주신다고 한번 골라보라고 하시길래 이 아이로 골라왔답니다. 철화가 생얼하고 같이 있는 거, 프라다 명품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절 설 전날 이제 마지막 분갈이로 하고요. 음력으로 또 내년에 분갈이로 또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구정을 맞이해서 2021년도 음력으로는 마지막 분갈이가 되겠네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하얀 뿌리만 남겨놓고 피트무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털어줬고요. 아유, 되게 깨끗하고 예쁩니다.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프라다 철화 군생을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이런 거. 안 되겠다. 뺐어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철화로 엮인 아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조금 이제 등치도 키울 겸 우암도에 꽃그림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줄 건데 어떤 게 더 예쁠까요? 아무래도 이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색감하고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바라기는 나중에 또 소중한 아이 있으면 또 심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다이소에서 구매해가지고 왔던 미끄럼 방지용 시트 이거를 깔아주고요. 여기 조금 굵었던 펄라이트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밑에 베이스층으로 깔아주겠습니다. 물마름이 어떨지 모르니까 3분의 1 정도 베이스층을 채워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식재를 해줄 건데 뿌리가 쫙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식재를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가운데를 조금 불룩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펼친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이를 넣어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 배양토는 우암도의 배양토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계피가루하고
채소를 조금 더 첨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체격도 좀 키우고 아이를 조금 큼직큼닥하게 조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묵히도록 할게요. 핀셋 이 뒤쪽으로 살살 콩콩콩콩 해주고요. 얘는 지금 특별대우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명품 이름이고요. 무엇보다도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기분 좋은 거고 소중한 거니까 선물을 이렇게 심어줄 때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겠죠. 잘 심어졌습니다. 깊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심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입장 아래쪽으로 조금 약간 눌러가면서 마사를 조금 첨가를 해주고요. 요거는 제가 이 모종삽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 디저트 스프는 쿠팡에서 그 직구 로켓 직구로 해가지고 보면은 요렇게 세트로 요거 세트로 4개가 들어있었거든요. 4개가 들어가지고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두쌍이죠. 4개 포함해서 8,900원 그렇게 해서 로켓 직구로 해외 배송 받았던 거예요. 쿠팡에다가 아이스크림 디저트 삽스푼 이렇게 삽스푼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오는 거 말고 중국에서 물론 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해외 직구 그거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배송 기간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저렴하게 해외 직구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4개에 8,900원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4개에 8,900원이면은 엄청 저렴한 거죠. 이번에는 이거 적화산석으로 예쁘게 복토를 해줄 겁니다. 너무 많이 태양토를 넣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덜어낼게요. 이렇게 뭐 하얀 돌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또 말이 없었죠. 좀 신중하게 지금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쁘거든요. 여기다가 그 사장님 선물이니까 더 이쁘죠? 오늘은 딸내미한테 명절 용돈을 조금 두둑하게 받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는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명품 프라다 사장님한테 받은 선물 요 아이를 식재를 마쳤습니다. 이쪽에 이제 철아가 있고요. 이쪽에는 생얼이고요. 이렇게 해서 프라다를 식재를 했고요. 화분은 우암도의 화분이고요. 배양토는 역시 우암도의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줬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